자, 이제 제 4장입니다. 4장 196페이지에 기업형 임대의 공급 촉진 지구, 일명 뉴스테이 지구입니다. 뉴스테이 지구. 큰 거대한 민간 임대주택 단지가 나온다. 그렇죠? 규모 큽니다. 하나의 큰 단지가 딱 나오는데 단지 전체가 바로 임대 사업용으로 썼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임대 민간 임대주택 단지의 탄생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바로 촉진 지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촉진 지구 하면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의 촉진 지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단지가 많이 건설되어야 이제 임대인으로서의 임차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장기간 거주의 안정도 기하고 또 일정 기간 다 끝나면 그 해당 그 집을 소유권 분양전환 즉 양도라 부르는데 분양전환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는 양도라 표현하고요 공공은 분양전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권 줍니다. 그런 어떤 촉진지구 요 지역을 통해서 이제 임대주택 탄생을 또 공급을 촉진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요 장소가 필요할 때 지정을 한다랍니다. 요 지정은요 원칙입니다. 원칙은 해당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은요 해당 그 지방장들 중에서도 시, 도지사급에서 요걸 지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일단은 보시면 이제 시, 도지사가 일단 기본 할 때 요건입니다. 요건이 뭐냐면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 요건은요 일단은 뭐 최소한 5,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되게 하면서 요 면적 가운데에서도요 요한에서도 보시면 각기 요 민간 임대 단계도 보시면 먼저 순수한 분양주택 요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포함될 수 있고 각종 어떤 시설 부지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임대입니다. 임대 민간 임대주택 요것이 차지하는 것이 전체 유상 공급하는 토지 면적 가운데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깝니다. 본문에 보시면 5,000제곱미터 이상 범위 안에서 유상 공급 면적 중에서 50% 이상의 기업형 임대주택이 포함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속에는요 준주택 오피스텔 이것은 건설하지 못한다 제외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밑에 기억부터 티가 중요하니까 이것도 보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말입니다. 요 기준 이상인데 보시면 도시 지역 안에서 민간 임대 주택이 나올 때는 최소한 5,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 왜 도시 안에 가시면 다 인근에 보시면 학교 등이 다 있다 그죠? 그런데 또 도시와 바짝 붙어 있는 인접한 장소는 조금만 가면 학교 등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요때는 2만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갖춰오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닌 저 시골 농촌 마을 가면 그 안에서 학교 뭐 병원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 요 면적 기준 도시 지역 안에서는 5천, 인접한 장소는 2만. 그것도 아닌 저 멀리 가면 10만 이상이 필요한데 요 중에서 반 이상 유상 토지에서 반 이상은 임대 주택을 지어라.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외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보시고요. 자, 그 위에 밑에는요. 2, 3, 4, 5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 꼭 필요할 때와 두 군데 이상의 시도지사 시도 등에 걸칠 때 꼭 필요한 경우라든지 어떤요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한해서 장관이 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 밑에 보시면 3번에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지정 절차는 몽땅 다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본서니까 넘어놨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지정 효과 등도 사실 다 의미가 없어요. 요 안에 딱 지정이 되어지면 촉진지구 지정할 것이니까 효과로서 안에서 각종 어떤 투기 등을 하지 마라. 라는 어떤 제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경미한 상황을 몇 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인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절대 안 오니까 너 통과해 주십시오. 그래서 198페이지 몽땅 다 통과하시고 오른편을 탁 가십니다. 가시면 이제 대지평 밑에 동그라미 5번 보이네요. 도시지역 등의 지정어제만 보십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의 절차를 밟아서요. 절차는 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지정해서 발표 고시한다. 고시를 하면 앞으로 요 안에서 촉진지구 내에서 건물이 많이 지어집니다. 지어지니까 요 지구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의제한다 해서 지정한 순간부터 아직 건축물이 짓기 전까지도 이제 다 도시지역이 된 걸로 간주한다. 요 문장만 체크를 딱 하나 해놓으시고요. 또 안에 또 상세한 건축물 이쁘게 짓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요 두 가지 효과만 다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물이 많아질 것이고 멋지게 지을 것이니까 도시, 지역 또는 요 지구 단위, 개구역 등으로 간주한다. 요 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다. 다른 몽땅 다 넘어가세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특례에도 여러분 지금은 필요가 없고 앞으로도 필요가 없네요.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02번에 촉진지구의 해제는 또 중요합니다. 해서 보십시오. 촉진지구를 지정했지만 그 안에서의 아주 멋진 개발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 요 촉진지구 안에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요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고 수립한 계획을 결정해서 발표 고시를 합니다. 그것인데 그런데 촉진지구는 지정을 했지만 안에서의 진짜 멋진 개발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런 계획을 요 2년 안에 나와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년 되어도 지구 계획을 결정을 못하면 요 2년 되는 날 그 다음 날에 요 지구 실효 없는 것으로 해제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딱 나와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요건 지구 계획은요 수립이 아니고 지구 계획은 수립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수립해서 성인 신청 요 성인의 신청을 하지 못할 때 그렇다 해서 합니다. 지구를 지정해서 고시했지만 안에서의 지구 안에서의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성인 신청을 2년 되어도 못하고 있으면요 촉진지구 해제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꼽아십시오. 2년이다. 2년이요. 촉진지구 지정을 했는데 2년 되어도 촉진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성인 신청을 못하면 지구 해제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체크를 딱 하시고 밑에 있는 제일 밑에 2번 사항은요. 사업이 다 끝났다. 완료가 되었다 해도 지구 해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더 볼 것이 없습니다. 볼 것이 없고요. 그 밑에 03번에 가시면 지구에서의 공사할 수 있는 시행자가 나옵니다. 시행자가 나와요. 그래서 요 지정을 딱 했으면 누가 요 안에서 바로 뉴스테이 주택을 건설할 것이냐 시행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였던 자들이 시행할 사람 요 시행할 사람은 또 시행할 사람 뭐 하나 또 부영 이렇게 아파트 등을 짓게 할 사람을 지정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 나옵니다. 시행자. 일단은 보시면 그 밑에 1번 딱 보시면 촉진지구 지정권자들이 다음에 자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박스 그 밑에 1번 2번이죠. 시행자 편에서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보시면 누구냐 하니까 공공주택 사업자 그 뒤에 배우십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구 정해진 요 토지 면적 안에서요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 기업형이니까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정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이든지 또는 요 지구 토지 면적 가운데서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행자 편도 확인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소유 면적 가운데서는요 국유지 공유지는 제외한다.도 같이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 제한 나왔죠. 제한 나왔습니다. 요 지구를 지정해달라 이렇게 누가 지정을 제한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한자가 딱 나와요.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한자 딱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제한자 누구냐 하니까 요 지구 토지 면적들 가운데에서 국유지 등을 제외하고 50% 이상의 토지 소유자 토소의 어떤 동의를 받은 기업형 임대 사업자일 때 제한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지구 안에서 국유지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은 자들이 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제한 통해서 구역이 지정이 딱 되어지면 요 제한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시행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사리 요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요 그쪽 지역의 토지 면적을 반 이상 소유를 한 상태이면 처음부터 자기가 소유했으니까 바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시면 그쪽에 뉴스테이가 나올 때 보시면 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
또는 뭐 대우 또는 요 부영 등에서 요 그 이상 토지 반을 딱 포함해가지고요 요만 취해달라 지정을 제안해서 받아와가지고 시행을 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서리 처음부터 요 필요한 요 지구 면적에서 반 이상을 소유해서 들고 있는 기업형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음부터 소유한 자이니까 제안할 수 있어. 제안해서 시행자 받아와가지고 자기가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 꼭 하시고요. 그러니까 1번에 관로 1번 시행 지정편에서의 박스 동그라미 1번하고 그 다음에 관로 2번상 꼭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 계획이죠. 그러면 개발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 지구 계획인데 이 사항은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요들이 시행자들이 지구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요. 수립을 해서 다시 지정권자한테 이렇게 승인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승인 신청한다. 이것이 2년 되어도 못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 지정을 딱 해주면 신계가 되어진 당신들이 이전에 지구의 개발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라. 이런데도 못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항상 나오시니까 확인하십니다. 이만 딱 아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런데 이제 혜택, 지구 시행자한테 혜택을 또 줍니다. 그래서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참 많은 상이 보이네요. 참 많은 상이 보이지만 이거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딱 보실 것은요. 한 장을 또 넘어가세요. 그래서 204페이지에 있는 관로 4번만 보시고 딴 거는 다 눈길도 주지 마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204페이지에 토지의 수용 나옵니다. 수용. 그러면요. 요 시행자가 되어진 자한테 나머지 땅을 강제 뺏을 수 있는 권리 공익사업자가 되어서 수용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줘요. 그래서 요 시행자들한테 이제 보시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요 수용권을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해요. 요 수용권 부여는요. 요 신자 기업형 임대사업자 중에서 신자 중에서 요 전체 지구 토지 면적입니다. 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 해당 그 장소 해당 그 지구 안에서의 각종 어떤 개인들 토지 소유자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기업형 임대의 주택 사업자이면 나머지 땅 전부 다 강제로 수용도 할 수 있다가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시행자는 촉진 지구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 지역 내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토지를 강제 수용도 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사업자가 50%를 넘어서요 3분의 2까지를 소유했다. 라면요, 자기 얼마 남지 않은 이 땅들, 이만큼 소유해서 사업을 시행자가 딱 되었다. 이 땅, 여기 이 땅 주민들, 강제 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의 해당 그 지역 마을 주민, 토지 면적의 반 이상을 동의받으면 제한할 수 있고, 또 반 이상을 소유하면 시행자가 될 수 있고, 3분의 2까지 소유하면 또 2분의 1 토지 주민들 동의받고, 이건 기본이고, 어떻게 딱 갖추면 강제 수용도 할 수 있다. 그래서 50%의 동의 제한, 50%의 소유 시행자, 3분의 2의 소유 강제 수용. 그래서 요 세 가지 틀입니다. 이것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는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여기 기업형 임대주택 단위는 항상 기업형이니까 항상 8년 이상 임대를 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니까 다 8년 이상 임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도 거미 기억하시면서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자, 넘어가시면 또 하나 더 볼 것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다시 204페이지에 다시 5번상 수용파트 바로 밑에 5번상입니다. 촉진지구는 다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촉진지구는 다 기업형 8년짜리 임대입니다. 그러니까 8년짜리 임대 혜택을 또 줍니다. 뭐냐? 건용청, 건폐율,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 법적 상한선까지. 요 기업형 임대주택을 아파트 말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는 청수를 한층을 더 올려서 5층까지 해서 역시 건용청 혜택을 똑같이 이것도 부여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보시면 5분의 1번에 보시면 니은 티귿 리얼 요까지만 체크를 딱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딴 건 다 통과를 하십시오.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요 편에서는 다 끝을 내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민간 임대의 공급 임대 분양은 아니고 공급과 임대입니다. 임대. 그래서 민간 임대에서의 임대 조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한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208페이지에 민간 임대의 공급 임대입니다. 공급 임대. 민간 임대에서의 공급 하면 분양이 아니고 임대한다. 임대한다. 그래서 공급 조건, 임대 조건이 등등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임대 조건 딱 나면 첫 번째입니다. 임차인의 선정이나 임차선정. 자, 민간 임대에서의 임차인을 임차인의 선정은 또 어떻게 하느냐? 또 두 번째 선정되어진 임차인을 받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이 부분 임대료 하면 이 속에 보시면 월 임대료 하고요. 임대 보증금이 다 같이 포함시켜서 임대료 이렇게 부릅니다. 자, 민간 임대는요. 임차인 선정, 임대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또 임대료 결정입니다. 최초로 받는 임대료 결정, 임대 사업자가 알아서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또 자기의 마음대로 임대료 올립니다. 그러면 너무 높으면 또 입주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뭐 최초로 정한다 해도 사실상 큰 뭐 조금 제한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료는요 임차인 선정도 사업자가 정하고 임대료 결정도 최초로 받는 것만 임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더랍니다. 그러면 요 이후에 정하기는 마음대로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부터는요 각기 업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어딥니까? 기업형 같은 경우는 8년짜리. 준공공은요, 8년짜리. 단기 임대는 4년. 이걸 배웠습니다. 임차인을 정했으면요, 임차인에 별 문제가 없는 이상 계속 쭉, 요 기간, 임대 업무 기간이다. 요 기간 동안에는요, 본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하여야 한다. 임대의 업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요, 중간에 임차인 내어보내지 못하고 그 임대택을 당신이 포기하지 마라라는 어떤 업무가 본다. 그죠?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그래서 임대 업무 기간 동안에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임차인을 특별한 사용료는 바꿀 수도 없고 또 법에 있는 사유에 외에는 바꿀 수 없다. 그 다음에 당신이 임대사 패라 입니다. 그런데 임대 업무인데 예외가 또 나옵니다. 임대를 임대하던 그 집을 딴 데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밑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보세요. 찾아보시면 임차인 선정입니다. 민간 임대에서의 임차인의 선정 등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임대 사업자가 정한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민간 임대에서의 공급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있는 규칙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에 30호 이상 민간 임대를 건설 매입한 임대 사업자가 공급하려면 임차인 모집하기 10일 전까지 관할 신고한테 신고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임차인 모집할 때 보시면 임차인 모집 10일 요 10일 전까지 임차인 모집한다라고 신고는 해라. 관할 신고한테 이렇게 되어진 부분만 살짝 추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당신이 모집하되 모집하고자 할 때는 10일 전까지 신고하라. 보십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임대 업무가 주어진다. 임대 업무 기한 8년 기업형 8년 중공 4년 단기입니다. 요 기간 동안 임대를 하여야 한다가 업무상입니다. 업무상. 임대 그 밑에 보시면 또 2번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요 기간 내라 할지라도 임대를 할 수 있는 양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그 내용이 2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같은 경우에 요 임대 사업자가 이 임대를 계속 해줄 다른 임대 사업자 다시한테 이것을 양도한다. 이것은요 임대 사업자가 바뀌어도 요 임차인의 지위는 보장받습니다. 요 임대로 해서 요 기간은 보호다. 그러니까 요 사실은 널리 신고입니다. 신고. 요 사실은 널리 관할 시군구한테 신고하면 임대 사업자끼리의 양수도 이것은 허용한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가 바뀐다 해도 똑같은 조건에서 포괄 계약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인수받은 여분도 똑같은 조건에서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임차인 불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끼리의 양수는요 신고하면 널리 허용된다라는 말이 2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3번 보시면 그 밑에 두 번째입니다. 요 임대 사업자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되어지면 요 경우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죠.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오른쪽 보세요. 4번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면 이때는요. 관할 시군구한테 허가입니다. 시군구한테 허가를 받고 요것을 중간에 또 양도할 수가 있다가 나옵니다. 나와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딱 보니까요. 자, 오른쪽에 박스 안에 이 기억부터 리얼이 나옵니다. 기억부터 리얼 해서 기억 리얼 최근 인간, 이미 적자가 발생이 되었다. 인데 사업하다가. 그러면요, 또, 최근 인간 보시면,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요 경우에는요, 허가 받고, 덤핑 처분 할 수 있다. 이때 보시면, 해당 거주하는 임차인이 조금 불편하고, 거주했으면, 우선, 양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첫 번째 기억 내용이 있습니다. 또, 디귿 보시면 이런 겁니다. 최근 12개월간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에서 20% 이상이 공실이 발생했다. 최근 12개월간 20% 이상이 공실이 발생했다. 그럼 공실 발생한 해당 임대주택 양도할 수 있다. 거주하는 공실 발생한 그 방들 양도 처리, 덤핑 처리 처분 할 수 있다. 한 것이 또 디귿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리얼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포함이 되어진 곳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 해당되는 사업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것으로 예정됐다. 철거 예정이 딱 되어져 있을 때 철거 예정되어지면 그 해당 재개발 재건축할 임대주택은 해당 그 권리자한테 양도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또 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예정되어서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이제 철거당하니까 항상 철거, 재개발, 재건축 할 때 들어온 임차인들은요, 그 알고 왔으면 계약 기한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해당 그 원주인이 그 재건축을 위해서, 재개발을 위해서 철거해야 되니까 내어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권리에 관한 어떤 가정 보장과 이사비용을 지급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네 가지일 경우에 보시면 중간에 양도할 수 있다. 이때는 어려워서 양도 받을 때는 허가 받는다. 그런데 임대 사업자끼리 양손을 신고하면 된다. 요 차이점도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랍니다. 다음 3번입니다. 임대료 결정이죠. 보시면 임대주택에서의 최초의 임대료 소개해 보시면 월 임대료와 보증금이 포함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임대 사업자가 정한다. 최초일 때 그럽니다. 최초일 때. 그런데 최초 이후입니다. 최초 이후에는요 이제 법에 제한받습니다. 최초로 정할 때만 딱 제한하고요. 마음대로 정하고 그 이유는 또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번에 보시면 임대료 증액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증액될 때 제한받습니다. 연 5% 범위 내에서 제한합니다. 그것도 한 번 1회에서 그래서 한 번 딱 정했으면 연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제한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3번에 2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런 임대료 가운데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요, 요 보증에 가입해야 될 업무가 또 부여됩니다. 되어. 그런데 이것은요, 매입 사업자는 필요 없습니다. 건설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할 업무가 있다. 그 내용이 보시면 또 밑에 1번에 있습니다. 건설 임대 사업자이지 매입은 없어요. 그래서 4번의 관련 1번을 딱 보시고 보증 가입할 때는요 임대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에 가입한다 이것만 알아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보증 가입도 있지만 그건 무시하시고 일단 가입할 때 건설 임대 사업자로서 임대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에 가입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고요 그 밑에 관련 2번 가시면 가입 기간은요 요 가입 기간 요것은 임대 업무 기간과 같다 X입니다. 임대 업무 기간이 있지만 요 기간 중에 계속 계약은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갱신합니다. 갱신 요 갱신 기간이 뭐냐 이것이 바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에요. 계약 기간 임대 업무 기간 또 갱신 기간 계약 기간 같은 말입니다. 요 계약 기간 임대 계약 기간 요거와 같이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대 업무 기간 아닙니다. 보증 가입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 기간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그 내용을 밑에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보증계약 해지편은 읽어만 보십시오. 임대사업자가 가입했는데 계속 보증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여튼 보증회사가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수수료 납부하면 가입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것은요. 뭐 3번 상의 기업과 내용 읽어보십시오. 보증가입하면 그 보증가입 사실에 대해서 사본에 대해서 신고한테 제출한다. 해서 계속 보관을 해서 확인합니다. 자, 가입 범위가 뭐냐? 가입 범위 3번의 원칙. 보증에 가입할 때는요, 임대 보증금 천액에 대해서 다 가입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증을 가입하는 사자 밑에 예외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지 마세요. 필요 안 합니다. 보증은 임대 보증금 천액에 다 가입한다. 그런데 일부 보증에 가입하는 임대 사업자 있습니다. 임차인을 위해서, 조금 더 보호해주고 신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 임대 사업자는 일부 보증 가입하겠습니다. 는 어휘만 파하시고 넘어가세요. 일부 보증 보시면 기업, 니언, 디귿 보시면 다 임차인을 조금 더 보호를 해준 사업자일 때는 일부 보증인데 해당 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의 100분의 60%를 뺀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 보증금 합한 금액 그 빚에서요. 채무에서 보시면 해당 임대주택 감정평가 금액의 60%를 뺀 그 차익금. 여기입니다. 보시면 일부라는 것은요. 이게 원래 원칙은요. 이 단지가 감정평가한 금액이 1,000억이 발생한 딱 되었다. 이것의 60%라면요. 뭡니까? 600억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에 투입되어진 빚 채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출금 받은 것이다. 대출금 받은 것이 만약에 500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을 받은 것이 또 500억을 받았다. 원래는요. 이 임대 보증금 500억이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좀 더 보호를 해준 이런 사업자라면요. 요걸 합한 금액 1,000억에서 요것을 뺀 금액이 뭡니까? 뺀 금액이 400억이다. 그럼 400억만 가입하면 해준다. 이게 좀 차익권을 줍니다. 그래서 빚의 채무, 임대 보증금 채무, 대출금 채무인데 합한 금액에서 요 단지 감정 평가 금액의 60%를 뺀 금액까지만 가입하면 된다. 이렇게 조금 더 완화시켜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는데 그 완화 대상 임대사업자 예외에 기억, 니언 등에서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번 중요하네요. 임대 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 가입 수수료 이것을 납부합니다. 납부하는데 이 수수료입니다. 이것은요. 임대 사업자가 75% 임차인들 합쳐서 25% 이렇게 나누어서 부담한다. 이것도 딱 보시고요. 이 보증 수수료는요. 월 임대료 부과할 때 포함시켜서 부과해서 취합해서 임대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 준다라는 말도 이어서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해서 임차인을 선정을 딱 했습니다. 했으면요. 이제 임대 사업자와 요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딱 합니다. 이때 보시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자, 작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요 계약서를 딱 작성하면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요 계약서를 첨부입니다. 첨부해서 임대 조건을 또 신고합니다.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또 다시 신고서를 하는 일종의 양식의 또 무엇을 적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적을 내용 이거고요. 그다음에 신고할 때 신고서에 기재할 내용 두 가지를 또 구분해서 또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데 특징인 것만 해서 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보시면 1번과 3번과 4번과 7번 1, 3, 4, 7번입니다. 임대료 당연히 임대차 계약 기간 요거 적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대 업무 기간은 법에 있으니까 법에 있어요. 원칙은 필요 없어.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 요거 적습니다. 적고 나서 그다음에 임대료 얼마다 요걸 적습니다. 적어요. 근데 요 임대료에 대한 보증 요 보증 가입 사실도 계약서에 적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1번에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3번에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번에 임대료 적을 것인데 임대료는요 1년에 5%까지 분해해서 정액. 그래서 임대료 정액에 관한 사항도 증다. 그래서 임대료 보증 가입 사실과 임대료 정액에 관한 사항도 증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임대 보증보다 선순위 어떤 권리관계에도 여기에 있으면 적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이렇게 갱신을 해갑니다. 그래서 8년짜리 2년 4번, 8년짜리 2년 4번, 4년 2년 2번이죠. 그러니까 이 계약기한 갱신할 때마다 남은 기한도 여기에 기재한다. 네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걸 첨부해서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자 설명한다. 설명할 때 보시면 임대료 보증 가입 사실 이거 설명합니다.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순위 물권관계 이것도 설명합니다. 하는데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할 때 이때는 보시면 등기부 등본을 제시해서 설명한다. 그래서 선순위 물권관계 설명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제시한다. 라는 말이 설명음의 권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기한 이것도 설명한다. 이제 또 두 번 남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렇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개월 계약서 체결하면 3개월 뒤에 다시 이 계약서 첨부해서 조건을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서에 기재할 내용, 신고서에 적을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일단 이건 다 첨부하겠지만 별도로 신고서에 적을 양식이다. 해가지고 보시면 신고해서 보시면 자 임대차 계약기간 필요 없어요. 그 밑에 보시면 3번과 4번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주택일 때 준주택 임대주택일 때 보시면 임차인 현황 이것도 신고서에 적을 사항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 매입 임대주택일 때 요 매입을 위해서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 현황 요 신고서에 적을 사항이다. 그래서 매입 임대일 때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 현황 요 신고서에 적을 사항이다. 그래서 두 가지는 별도로 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 계약지가 3개월 내에 신고하더라. 보시고요. 그러면 신고를 받으면 이제 관할 시군구청장은 오른편 제일 위에 가시면 신고를 받으면 10일 안에 접수해서 신고 증명서 이것을 발급하게 되어 있다. 10일에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른편에 제일 위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04번 가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의 어떤 계약 갱신 거절 또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은 그 2번 보세요. 임대사업자가 책임이 없어 입주하세요 하는데 3개월 되어도 입주를 못하고 있다 할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이 2번이 있습니다. 또 저기 3번 보세요. 월 임대료를요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입니다.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할 때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요 3번 또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딴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민간임대에서의 준주택 오피스텔은요 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보시면 준주택 오피스텔은 이 주거용 외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합니다. 주거용 외로 업무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주거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체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하는 것을 내시고요. 민간임대도 관리하죠. 관리 다 끝내면 이제 오늘 다 끝나게 되겠네요. 자 일단 민간임대도 이제 단지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관리 대상 임대주택 단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요 공동주택 관리와 조금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이 민간임대에서의 관리 대상 하면 일단 300세대 이상이 딱 되어지면 관리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 세대 구분 없이 승강기 시설 갖춘 단지 관리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일 때만 관리 대상이다. 그래서 지역은 빠집니다. 요 규모이면 이제 관리 대상 임대주택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요 해당 임대 사업자는 보시면 자체 관리하거나 또는요 위탁 관리하게 되겠죠. 위탁할 때는요 관리 업자를 선정해서 관리 업무를 맡긴다랍니다. 그런데 자체 할 때는요 인력 관리할 인력과 각종 어떤 장비를 이제 갖춘 다음에 요 관리 인가를 받는다 해서 관할 시군구의 관리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첫 번째 보시면 01번과 02번의 근형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 관리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 실제입니다. 자체 관리할 때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인근 단지와 공동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지금 법문의 표현은 그냥 관리할 때 되지만 상세해 보시면 자체 관리할 때만 이렇게 합니다. 실제는요. 그래서 요 같은 모든 시입니다. 서울시, 뭐 인천시 등의 시와 군 단위 안에서 인접하고 있으면서
이 공동관리가 아주 좋다라고 판단 딱 되어진다라고 할 때는요, 요 사실을 인정이죠, 인정. 요 사실을 관할 시군구한테 인정을 받으면 공동관리 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이죠. 저는 관할 시군구한테 인정입니다. 인정만 딱 받으면 공동관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한 개 단지로 인정해서 인력과 장비를 갖추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요 자체 관리할 때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당연히 임차인한테 각종 어떤 관리비 등 관리비 등에 대해서 당연히 징수를 할 수가 있다. 재밌는 3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법 준용표 보시면 민간 임대에서의 관리할 때는요, 여기 있는 모든 작성 서류 관리 방법 등은요, 주택법에 따른다. 해서 그것도 보십시오. 자, 그리고 요 관리 대상 임대특혜 임대사업자는 보시면 요 임대특혜 장기 수선 계획을 또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 임대의 임대 사업자는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매입은 아니겠죠. 건설 임대 사업자일 것이지만 그만이 빠져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 해서 보시고 수립을 한 다음에 요 수립한 계획을요, 관할 시군구한테 이것도 제출합니다. 사용 검사 받을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또 단지 자체에 관리 사무실에 비치해서 이것을 보관하게 되어져 있어요. 관리 사무실에서 보관합니다. 그 말이 이제 보시면 3번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 수선 계획에 맞추어서 주요한 부분도 수선하기 위해서 역시 이 경우도 충당금인데 임대에서는 특별 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을 이것을 징수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누구냐? 임대사업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임대사업자가 직접 자기가 적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 대상 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는요, 계획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맞춰서 충당금도 직접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적립 딱 나오면 첫 번째입니다. 적립 시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적립 명의, 적립 명의입니다. 명의. 또 세 번째입니다. 적립 요율. 또 네 번째입니다. 적립한 금액의 사용. 또 마지막에 어디에 인계한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인계를 또 해줍니다. 모아서 나중에 이 집을 양도했다 하면 대표한테 인계를 딱 해줍니다. 시기는 똑같아요. 장수기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이 주택의 사용 검사 일로부터 1년까지는 받지 않고 1년이 요 지난 날이 속하는 이 달부터입니다. 달부터 매월. 요 달부터 이제 매월 적립합니다. 하는데 그 명의는요, 자기 명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임대사업자가 직접 적립을 1년이 속하는 그 달 속하는 그 사용 검사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그 달부터 매월 달 매달 나옵니다. 1년 달 매달. 명의는요, 보시면 관할 시군구청장과 공동명의로 적립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라고요. 요율은 보시면 이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0, 요 건축비의 1/10 금액을 매월 적립합니다. 사용할 때 보시면 마음대로 빼면 안 돼요. 공동명의권자인 시군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인감 도장 받아와야 이것을 돈을 빼서 쓸 수 있습니다. 또 요 돈은요, 나중에 양도되고 분양전환 비슷한 양도되고 난 이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회의 앞으로 이것을 인계를 해준다 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별수선 충당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216페이지에 준주택은 관리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해두세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이제 임차인 대표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이제 임대사업할 때는 여기 임차인 가운데에서 이제 과반수입니다. 과반수가 입주했다. 입주를 딱 하면요, 입주하고 나서 30일 안에 임차인 대표 구성하세요.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20세대 이상 임대주택 일대 보시면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업무상 아니겠죠? 구성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임차 입주일인데 과반수가 입주를 딱 하면 30일 안에 대표회의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구성할 때 보시면 역시 요 임차인 대표도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인데 요 임차인 대표회의 같은 게 동별 대표자인데 이때도 보시면 이 회장 한 명, 그죠? 부회장 한 명, 그 다음에 감사하면 이렇게 한 명씩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다 해주시고요. 이때 동대표자는 당연히 해당 그 임대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임차인 중에서 선출을 합니다.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 식구들은 없어요. 임차인 명의권자만 될 수 있다는 또 그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오른편에 이제 큰 예문 가보시면 임대사업자는요, 각종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결정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와 협의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1번에 관리규약의 재정과 개정, 그 다음에 관리비에 관한 부과 문제, 또 각종 어떤 민간 임대에서의 공용 부분, 부대시설 등의 유지보수 부분, 각종 어떤 하자보수라든지 또 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임차인 대표도 소집할 때는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전체 임차인한테 알려야 된다.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큰 3번에 이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시군구에서 둔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은 항상 시군구에서는 항상 무슨 위원회 합니다. 10명이네.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체크만 딱 해주세요. 해서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들 보시면 뭐 하나 뭐 볼 것은 사실 필요 없지만 하나만 딱 보신다면요, 항상 1번 보시면 학계 그 시군구에서 둘 때는요 조교수급 이상이고 시도 이상은 다 부교수급 이상입니다. 조교수급 이상 한 명이 포함된다. 이것만 다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조정에 관한 신청에 관한 사항들은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까지만 딱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오르면 제일 끝 끝에 가보시면요 이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그 내용과 같이 합의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합의로 보는 것이 재판상 화해가 아닙니다. 합의로 보는 겁니다. 합의가 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시면 보칙과 벌칙 마지막 편에 보시면 또 하나 볼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220페이지에 1번입니다. 보칙 밑에 1번에 가산금리 보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요 도시기금 인계금의 1% 범위에서 가산금리 부과할 수 있다. 뭐냐,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여서 보증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 수료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보이면 그 기금 1% 올린다. 그 다음에 예를 뭐냐, 예는요 과태료 부과합니다. 예언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리언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태료 부과받은 시점에서 6개월 이상 특별시한 충당금을 적립 안 한다 하면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때부터 6개월 정도 계속 가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할 때 기금 이자 1% 올린다. 그래서 보증 미가입 또 보증 가수료 납부 안 할 때, 그다음에 충당금을 적립 안 해서 과태료 받고 나서 6개월 정도 적립 안 한다 할 때 보시면 가산금리 1% 올린다. 해서 이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협회편 제일 밑에 보시면요 임대사업자 협회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관리업자 협회에서 단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임대사업자 단체는 이제 협회는 5명 이상인데 그런데 임대관리업자 단체는 10명 이상이 모여서 협회 설립을 하더라. 그래서 요 5명 10명 이것만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민간임대주택법이었습니다. 보시고 제4편의 공공주택법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